레이저 오토콜리메이터의 활용처는 다양합니다. 카메라 모듈 액추레이터나 이미지 센서, 렌즈의 틸트 검사, 액추레이터의 피치 앤 요 검사, 고니어 스테이지의 캘리브레이션, 각도 측정, 3D 프린터의 레이저 빔 얼라인먼트, 글래스나 패널의 평탄도 검사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엣지컴의 레이저 오토콜리메이터와 얼라인먼트 모듈을 사용하여 차트, 콜리메이터 렌즈 및 소켓을 얼라인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콜리메이터 렌즈 및 소켓의 얼라인은 휴대폰, 차량, 액션캠,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의 이미지 검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세팅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메라 모듈의 정확한 검사가 어렵고 따라서 품질 또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엣지컴의 레이저 오토콜리메이터와 얼라인먼트 모듈은 이미 월드탑 휴대폰 제조사에 승인받은 얼라인 솔루션 계측기로 단연간의 내재화 작업 및 고객사 납품으로 인해 이미 신뢰성 및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각도를 이룬 면을 측정하거나 두 면의 평행성을 측정할 때는 얼라인먼트 모듈을 사용합니다. 현재 보시는 측정기는 엣지컴의 레이저 오토콜리메이터와 얼라인먼트 모듈이 체결한 상태이며 왼쪽에 있는 측정기가 오토콜리메이터이며 체결되어 있는 파트는 광학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얼라인먼트 모듈입니다. 엣지컴의 얼라인먼트 모듈은 자체 개발한 리플렉션 모듈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얼라인먼트 지그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평행 정렬 지그는 사용에 따른 외부 충격 등 정렬 상태가 틀어지게 되면 측정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오차의 크기도 알 수가 없어 전문 업체의 주기적인 교정 작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엣지컴 얼라인먼트 모듈은 다수의 측정 광학 부품으로 구성되며 광학 부품 간 기울기가 변해도 상하부 귀향광의 평행도가 변하지 않게 고안되었습니다. 엣지컴의 얼라인먼트 모듈은 캘리브레이션 없이도 정확도를 유지하며 시간, 비용, 인력 낭비가 없어 기존의 얼라인먼트 지그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먼저 오토콜리메이터를 구동하는 케이블을 모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오토콜리메이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카메라의 IP, USB 포트에 셀렉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오토콜리메이터에 등록된 값을 클릭 후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 처음에 보시는 화면에는 센터 빔이 하나가 표시가 됩니다. 표시된 센터의 빔은 오토콜리메이터 내부의 광학 파트를 통과 후 얼라인먼트 모듈에서 반사된 평행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센터 빔을 통하여 오토콜리메이터의 조립 상태나 튜닝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검사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탑에 차트가 있고 카메라 모듈을 안착하는 소켓면 그리고 중간에는 콜리메이터 렌즈 면이 있습니다. 카메라 검사 장비에서는 해당 3면을 얼라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조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해상력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초기에 장비를 세팅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세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차트 밑에는 글라스가 있습니다. 글라스 면을 이용하여 차트의 틸트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CL 렌즈 면 같은 경우에는 CL 렌즈를 안착할 수 있는 기준 면에 마스터 글라스를 안착 후 틸트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차트와 CL 렌즈의 면을 1차적으로 얼라인을 진행하고 얼라인이 완료가 되면 이후 소켓부에 마스터 글라스를 안착 후 2차 얼라인을 진행합니다. 얼라인 작업은 차트면 기준으로 CL 렌즈면과 모듈 안착면을 얼라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3개의 면이 평행으로 얼라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최대한 보기 깔끔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셔터 스피드와 레이저 파워를 조정합니다. 이 점은 센터 빔으로 측정 시에는 무시해도 되는 점입니다.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 사이에 오토콜리메이터와 얼라인먼트 모듈을 이동시킬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지그는 차트, 콜리메이터 렌즈와 소켓면을 모형화한 구조물입니다. 차트와 콜리메이터 렌즈 사이에 얼라인먼트 모듈을 삽입 후 화면에 표시된 타점이 어느 평면에 반사되어 보여지는 빔인지 확인할 겁니다. 스팟 넘버링 방식이 앵글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앵글은 원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타점을 우선 넘버링하는 방식입니다. 제공되는 빔 커버를 이용하여 상부 빔 경로를 가립니다. 사라지지 않고 표시되는 타점이 하부에서 반사되는 타점입니다. 만약 하부에서 반사되는 타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셔터 스피드와 레이저 파워를 조정하여 하나의 빔만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오토콜러메이터의 얼라인먼트 틸트를 조정하여 하부의 타점을 유격 내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오프셋 기능을 이용하여 하부 타점의 근처로 원점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때 타겟 타점의 각도를 그대로 오프셋 XY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얼라인먼트 틸트를 조정하여 원점 0,0 기준으로 하부 타점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가리고 있던 빔 커버를 하부 빔을 가리는 위치, 즉 수직으로 삽입하여 상부 빔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반사된 상부의 타점을 확인 후 차트의 틸트를 조정하여 반사된 타점을 0,0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상하 두 타점을 모두 원점 0,0 위치로 좌표를 일치시켜 주면 차트와 콜리메이터가 평행으로 얼라인이 되는 겁니다. 모형물의 구조는 너트와 볼트를 조정하여 한 면의 틸트를 조정을 하여 일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비에서는 차트를 섬세하게 튜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서 차트의 틸트를 조정하거나 오토콜리메이터를 4축 스테이지에 장착하여 차트를 기준으로 오토콜리메이터 틸트를 조정한 후 하단의 콜리메이터 렌즈와 소켓면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엣지컴의 오토콜리메이터는 얼라인먼트 모드를 이용하여 두 평면의 평행도를 0.01도 이내로 정밀하게 틸트 얼라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콜리메이터 장비에서 탈착한 이후에도 다시 재측정을 하더라도 측정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심지어 오토콜리메이터 조립 상태에 틸트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인이 사용해도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고 반복 측정에도 안정되게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상 엣지컴의 오토콜리메이터와 얼라인먼트 모드를 사용하여 차트, 콜리메이터 렌즈 및 소켓의 평행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자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